마파라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의 생일을 맞이하여 진이 이버스 라이브를 통해 팬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오늘 또 그래도 생일이니까 여러분들을 또 만나뵈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아, 나는 이거 야, 정국이 생일 때 정국이 찾아갔는데 정국이 오지도 않고 참 애가 참 배은망덕해 아주 그냥. 아유, 정국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겠다. 아이고, 생일 이거 붙여야지. 지난번 정국 생일 때 술 한 잔 걸치고 와서는 토끼 케이크도 이렇게 만들고 큰 웃음 주고 갔었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석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 안 꺼지니? 오케이, 방향이 안 좋았었구만. 그리고 갑자기 채팅창에 나타난 지민. 뭐야? 지민아! 소원 큰 걸로 비세요. 지민아! 형 방송 보고 있니? 야! 너 이 자식 너 노래 같이 불러줬어? 안 불러줬어? 빨리 얘기해줘. 야, 지민이 너 매너 있구나? 지민아, 너의 댓글만 기다려. 소원 비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오케이, 다시 할게. 기다려봐. 그래서 한 번 더 생일 축하 시간을 가졌습니다. 멍 때리지 말고요라뇨. 아, 참... 지민님, 오셔서 물 흐리지 마세요. 이 뭐하는 겁니까? 작년에 제이홉이 선물한 참 독특했던 선물도 등장했죠? 아유, 이거 보니까 꼭 제 생각이 났다 하더라고요. 앉을 수는 없고요. 무슨 안장인데 여기 이 추가 이따만큼 돼 있어가지고 엄청 무겁고요. 한 15에서 한 15kg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도대체 왜 사줬는지 모르겠어. 아유, 참 그 친구도 특이한 친구. 그래서 저도 그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뭐 줬더라? 무슨 변기솔 줬었는데. 후배에게 황금빛으로 찬란한 변기솔을 선물했다. 제이홉은 또 꽁꽁 숨겨두었던 귀한 영상도 하나 올려줬습니다. 또그 빼디야 베바스 엉키르덩. 네, 괜찮아요. 이 너무 많스러운데 얼굴 터질 것 같아. 베바스 엉키르덩. 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자, 자 케이크 커팅 해야죠. 야이씨! 자 케이크, 야이씨! 자 케이크, 자 케이크 커팅 했습니다. 야, 할 거 다 했다. 아니 우리 진이 케이크에 대해서 엄청 섭섭하단 말이지. 금방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또 재밌는 컨텐츠들 많이 기획하고 좋은 노래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안녕. 슈가는 만나이가 되어도 우린 30대요 껄껄 이라며 축하를 했고 아림도 생일 축하 메시지를 진라면과 함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진의 친형도 진의 옛날 사진을 올리며 생일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진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항상 건강하길 바랍니다.